갓성비 주말나들이 꿀팁. 서울 물재생체험관에 다녀왔어요. 서울 물재생체험관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람료는 무료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어요. 참고로 주말에는 굉장히 인기 있어서 사전 예약이 필수예요. 저는 평일에 방문해서 현장 발권을 했어요. 평일은 주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입장하면 가장 먼저 우수수 친구들이 맞이해줘요. 안내데스크에는 활동지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데요. 활동지를 따라서 체험을 하면 체험관을 알차게 즐길 수 있어요. 어린이용 활동지도 따로 구비되어 있답니다. 물품 보관함에 물건을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체험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1층에서는 서울의 물재생센터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어요. 또 서남 물재생센터 홍보관을 방문해봤어요. 서남 물재생센터 관련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물재생 시설들을 알아봤어요. 귀여운 때밀이 3대장 친구들과 함께하는 퀴즈도 풀 수 있답니다. 체험관을 잘 둘러보면 쉽게 퀴즈를 풀 수 있어요. 저는 100점을 받았답니다. 두 번 푼 건 안 비밀. 물재생체험관에는 각종 놀이시설이 즐비한데요. 하수관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체험을 먼저 해봤어요. 2층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물재생체험을 해봤어요. 체험전실실에서 하수처리와 소수력 에너지 원리, 더러워진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 하수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맨홀에서 일어나는 일들,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미생물들과 함께하는 게임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물재생체험관의 하이라이트, 통통물 놀이터예요. 통통물 놀이터에서 놀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통통물 놀이터 안에는 통통물 도서실도 있어서 책 읽기도 가능해요. 재미있게 실컷 놀다가 3층에 가면 옥상 정원이 있어요. 제가 방문한 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는데도 경관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체험관에서 물재생공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도 있어서 가을 날씨 즐기면서 산책하기 좋아요. 물이 깨끗해지는 물재생 원리도 알고 물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물재생 체험관 나들이 꼭 가보세요.